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6.25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모두가 공산 치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독재 정권에 비위를 맞춰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서 10대 경제강국 3만 달러 소득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거덜날 수 있습니다. 좌파 대중영합주의로 거지 나라가 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그렇습니다. 그 부자였던 나라들의 10대 소녀들이 이웃 나라에 가서 몸을 팔아서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지금 문재인 독재 세력은 선전 선동과 위법 불법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공짜를 앞세워서 나라를 빚더미로 덮고 있습니다. 북한과 하향 평준화를 하려고 합니다. 선거 부정의 방법으로 절대 다수를 만들어서 민주주의 관행을 파괴하고 온갖 악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미국 의회에 청문회 대상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한미동맹을 흔들어대고 중국의 조공체제에 굽혀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만행입니다. 이러한 악행과 독재가 뻔하게 보이는데도 야당은 막는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1984년 야당의 이중대라고 욕을 먹던 민한당과 비슷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독재와 싸울 용기와 의지가 없습니다. 그게 야당입니까? 위기를 타개할 지도자가 없으니 질질 끌려다니기만 합니다. 마치 다보동 전투에 백선엽 장군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와 같은 백척간도에서 독재와 맞서 싸울 지도자가 일어섰습니다. 고영주 변호사 그리고 김병관 대장입니다. 자유한국 21입니다. 고영주 대표는 일찍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적하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속임수와 반격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고영주 대표가 경고했던 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자가 운전대를 잡고 독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공산화 위험을 파악하는 눈,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깃발을 들고 일어서면 애국하는 국민이 모입니다. 그들이 독재를 타도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해서 튼튼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통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자유한국 20일에 적극 참여해서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새 희망, 새 역사 창조하는 자유한국 20일 최고위원 김경세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수호의 물결이 큰 파도를 이루어 희망을 잃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법치의 국가 시스템이 훼손되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시대에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자유한국 20일이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유수호 20일 창당을 위하여 수고하신 고영주 대표님을 비롯하여 자유수호 포럼 회원들과 많은 애국 동지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 동안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사는 나라 건설을 위해 너와 내가 없이 한뜻으로 애국했던 슬기로운 민족이었습니다. 파독 광부 및 간호사의 노고와 파월 장병의 목숨 바친 애국,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피땀 흘린 해외 근로자,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불철주야 눈물과 땀을 흘려온 노동자들과 정보통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신세계를 일끌어온 공로자 등 온 국민들의 헌신과 피나는 노력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권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 서민경제는 몰락되고 침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은 고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 문제와 저출산이란 전반적인 사회 문제, 여성 및 아동 학대, 성폭력 문제, 청년 일자리 고용 노동 문제, 장애우 및 노인 복지 문제 등 민생 문제가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주택 문제, 국방, 외교, 통상 등을 비롯하여 농민과 각계 각층에서 불만의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난국의 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희망의 정당, 자유한국 20일의 국가 혁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자유한국 20일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근간으로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확실히 열어 우리의 소원 자유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자유한국 21은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국가적 재난 시대를 속히 종식시키고 극복하기 위하여 총체적 국가 비상 경제 상황에 대처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거국내각형 국가 비상 국민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대 국회의 탄핵 사태를 인하여 국민의 마음이 사분의 1로 갈라졌고 21대 국회를 시작으로 국가 시스템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총체적 난국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창당한 자유한국 21을 청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나라를 살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 21은 출산, 유아, 교육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해서 가정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겠습니다. 보건, 안전, 후생, 복지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겠습니다.
선진과학방체계를 공고히 하여 든든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자유한국21은 각 분야에서 유능한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혁신위원회를 가동하고 그 국가혁신회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시스템 혁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21이 국민의 열망 속에 큰 파도를 등에 업고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창당대회를 기점으로 대망의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하며 정중히 초청합니다. 이 난국의 시대에 국민이 나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나서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고 침몰하고 맙니다. 한번 침몰한 나라는 세월호처럼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유한국 21 창당대회를 비롯해서 온 국민이 들불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의 물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간단하나마 초청사를 가름하고 감사합니다.